반갑습니다. 오늘 월요일인데 모두 씩씩하게 잘 시작하고 계셨죠? 일전에 제가 초보 다육 나눔 이벤트 했었던 거 오늘 발표드리겠어요.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셨는데 그중에 지원합니다 하고 하신 20여 분 중에 제가 오늘 기계 랜덤 추천기로 제가 추첨을 했었거든요. 당첨되신 분들은 1번 음파님, 춘천약초님, 그리고 로사님, 그리고 혜인님, 슬기로운 식집사생활님, 그리고 이화슬님, 이렇게 다섯 분 제가 추천드렸어요. 제가 이번 주에도 좀 바쁠 것 같아서, 화요일까지, 오늘이 월요일이니까, 수요일까지, 댓글에 남겨진 메시지 보시고, 주소 3종, 전화번호랑, 주소랑, 성함, 이렇게 제 폰으로 메시지 주시면 또 제가 성의껏 제 형편 닿는 대로 포장해서 발송해 드릴게요. 뭐큰 것은 아니지만 나누는 마음으로 나누는 거니까 받는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이쁘게 잘 키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또 이쁜 꽃이 펴줬네요. 지금 몇 년을 제가 키웠는데 꽃이 안 피더니 오늘도 이쁘게 빵긋 웃어주니 기분이 좋아요. 예, 화초 키우면서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. 또꽃안 피워준다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보면 또 이렇게 이쁘게 또 꽃을 피워주니 이런 마음으로 화초 키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여러분들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고 늘 힘들겠지만은 또 즐거운 마음,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더 좋은 일도 많이 생기겠죠. 그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유튜브 생활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여유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날씨가 뿌옇네요. 그래도 한주 즐겁게 시작하시고 또한주 즐겁게 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뵐게요.